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됩니다. 평양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번 회담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민들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기대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을 되게 유념 있게 봐서 거기서 두 정상이 말했던 공약에 대해서 되게 제대로 이행했으면 바람이 있고요. 이번 2차 회담을 통해서 더 많이 가까워져서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원하는 평화로운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이 아닌 항구적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이제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고려도 부탁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뒤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현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 좀 굶어죽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하나 된 마음으로 회담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대통령이 북한에 가셨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각자의 마음을 담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